어젯밤 서울 안양천에 빠진 70대 여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편광현 기자입니다. 고가도로 아래 하천에서 손전등을 든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잠시 후 물속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립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을 지나는 안양천에서 사람이 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족사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폐기물 약 100톤의 불이 붙으면서 아침까지 진화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선박 한 척이 시속 7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멈추지 않자 해경 헬기가 이 배를 향해 총까지 쏩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출항한 걸로 추정되는 배가 밀입국하려는 중국인 22명을 충남 보령 앞바다에 내려주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새벽 1시 50분쯤 중국인들은 보령 앞바다 약 4km 지점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육지로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21명은 이들을 기다리던 해경에 곧바로 붙잡혔고 도주한 한 명도 어제 아침 경기 안산시에서 검거됐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